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성막에 대한 네 번째 시간으로 성막 건축 명령과 재료 준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4장과 또 40장의 그 흐름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성막에 대한 그 계시의 그 수령 준비를 하는 것을 출애굽기 24장에 보게 됩니다. 이때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머물면서 성막에 대한 계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막에 관한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출애굽기 25장과 31장에 걸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이 성막에 대한 계시 말씀이 끝나고 모세는 두 증거판을 받고 하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우상 숭배로 율법을 어김에 분노해서 모세는 그 열두 도판을 깨뜨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에 걸쳐서 금송아지 이 불순종 사건이 나오게 되고 그 이후에 모세는 재차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 40일 동안 다시 머물면서 이 쉽게 이 새 돌판 둘을 다시 받아서 하산하게 되는데 이때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는 먼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하나님께로 받은 이 성막 그 계시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하달하고 백성들은 기쁘게 순종한 내용이 출애굽기 35장과 40장 그 끝장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율법은 정죄하고 이 죄를 깨닫게 하고 이 인간의 무력함을 이 확증한 것이었고 이 성막은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 성막을 받은 그 시내산 그 배경이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여기 구글 그 지도를 통해서 보게 되는 이 시내산 정상이 있고 그 옆에 엘리야 동굴이 있고 또 모세의 제단이 있고 또 밑에 이 금송아지 제단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이 이제 금송아지 제단을 위해서 찍은 사진이 되었고 또 가까이 가보면은 그 금송아지 그 제단이 있었던 그 돌 주변에 이 암각화로 이 송아지 모습이 그려진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십계명의 그 돌판을 받으러 이 산으로 40일 동안 가 있으니까 밑에 있는 그 아론과 백성들은 이제 그 모세가 이제 죽은 줄 알고 그 자기를 인도할 그 했던 그런 그 신을 만들 것을 이 아론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론은 이 그 사람들에게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이 가져올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아론은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이 조각칼로 새겨서 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도록 사람들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백성들은 말하기를 출애굽기 34장 1절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렇게 말하면서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됐는데 우리는 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그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조금 정확하게 그 이해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야훼 여호와를 대체할 신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이 자기들이 따르기에 이 눈으로 볼 수 있고 이 만질 수 있는 그런 이 대상을 이 구한 것을 그런 대상을 요구하는 것을 이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5절로 6절에 나오는 대로 이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더라. 이 사람들은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가 이 자기들이 믿고 있었던 이 여호와라고 그 생각하면서 거기에다가 이 제사도 드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이들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그런 이 계명을 어기고 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음란하면서 이 결국에는 자기들이 뭐 절기도 지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고 경배하고 있다고 이 착각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세가 이제 그 열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와 보니까 참 그 기가 막혔던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미리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 32장 7절에 보면은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어떤 면에서 약간 서운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나의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너희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이렇게니까 모세는 즉각 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서 이 명칭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 이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드린 내용이 출애굽기 32장 11절로 13절에 나타나 있는데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아뢰기를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 백성이 부패하도다 이렇게 했는데 모세는 이 백성을 가리켜서 그것은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 주의 백성이라고 아뢰고 있습니다. 12절부터 보면 다시 보면은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시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까. 이 참 이 모세는 이 하나님의 깊은 그런 이 마음을 헤아리고 이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이 과거에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이 상기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이 하나님이 거절하셨다면은 그 자비의 하나님이 아니시겠죠. 결국에는 그 후반절에 14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자 이렇게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모세가 이 네 가지 일을 했던 것을 살펴보게 되는데 첫 번째로 율법판을 깨뜨렸습니다. 두 번째로 우상을 불사르고 가루로 만들어서 시냇물에 뿌려 백성들로 마시게 했습니다. 이 모세가 이 백성들이 참 오죽 기가 막혔으면은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했는지 우리가 상상이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은 이 아론을 소환해서 도대체 어떻게 됐느냐고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회개치 않는 자들을 심판하여서 3,000명이나 참 이 친척도 죽였던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율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0명이나 죽었지만은 이 오순절 그 복음을 통해서 이 3,000명이나 이 새 생명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이 모세의 회막, 이 임시 장막이죠. 모세의 임시 장막이었던 이 모세의 회막은 이제 그 이스라엘 진 바깥으로 이 옮겨지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예, 출애굽기 33장 7절에 보면은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예, 이것은 성막이 만들어지기 전에 임시로 이 하나님과 모세가 대면했던 그런 이 임시 장막 형태를 이 모세는 회막이라고 예,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성막이 만들어졌을 때 이 모세는 그 성막을 가리켜서 자기가 좀 즐거이 또 부르기를 이 회막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그 회막에서 모세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기록된 대로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어긴 결과를 인해서 임시 성막인 이 회막이 진 바깥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가 이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드림으로써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감히 간청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을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간청했는데,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출애굽기 33장 19절부터 23장까지 걸쳐서 나오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드렸는데, 참 이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그 앞을 보면은 이 죽음을 당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뒷모습만 살짝 이 보여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모세는 이 다시 그 두 개의 돌판을 준비해서 시내산에 오르는 내용이 이제 34장에 나오게 됩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로 2절까지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심판을 거두시고 이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이 그 적힌 그 돌판을 두 개를 다시 준비하도록 하고 거기에 그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해 주시겠다고 모세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이제 그 모세는 다시금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청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시기를 출애굽기 34장 6절에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별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하나님의 악행을 자손 3,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기 이 죄에 대한 이 세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악과 과실과 이 죄입니다. 악은 이 여호와의 길을 왜곡시키는 것이 악이겠고 이 과실은 이 하나님께 대한 이 반역이고 죄는 이 하나님의 정하신 표적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인데 이러한 모든 걸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지만은 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에도 그렇고 또 모든 사람에게도 그렇고 이 하나님께 그 자비로 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 언약의 말씀 곧 이 십계를 그 돌판에 이 기록하심으로 이 첫 번째 언약이 다시금 이 갱신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이렇게 두 번째로 이 기록해 주셨습니다. 이 십계 돌판 둘을 주시면서 그 했던 그런 말씀들은 이 모세가 직접 그 기록하라고 명하셨는데 출애굽기 34장 11절로 26절에 그런 그 하나님께서 이르신 말씀을 모세로 기록하라는 그런 내용의 요약을 보면은 이교도와 혼합되지 말고 또 우상술 숭배하지 말고 특별히 이 하나님께서는 이 질투의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말씀을 아울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과 절기를 지킬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십계는 이 두 돌판에 이 하나님께서 손수 쓰셔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된 이 십계의 돌판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히브리어가 오른쪽에서부터 뭐 왼편으로 이렇게 써가는 거기 때문에 오른쪽에서부터 이제 왼쪽으로 이렇게 읽어 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두 번째로 이제 시내산에서 그 하나님의 그 돌판을 받아오고 나서는 모세는 이제 그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보면은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후에 이제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이 자기 얼굴을 가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로소 이제 모세는 백성들에게 성막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하달하고 건축하도록 명령했던 것을 이제 35장부터 보게 됩니다. 성막 건축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먼저 이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이제 그 백성들에게 권고한 내용을 이 35장부터 보게 되는데 여기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런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 말을 권고한 그런 권고한 내용을 보면은 그 중요한 원리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 누구나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소유 중에서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주신 지혜대로 또 섬기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이러한 몇 가지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다섯 가지의 원리들을 이 말씀 가운데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성막 건축 과정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면은, 이 모세의 공고를 들은 이 백성들의 헌신으로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원리가 이 자원하는 이 마음이었죠. 35장 21절에 보면은,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모든 사람이 해당됐죠. 22절에 곧 마음이 원하는 남녀가 와서 발찌와 귀걸이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속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남자 여자 이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또 세 번째로 이 소유 중에서, 그것도 자기가 가진 소유 중에서 풍성하게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36장 3절로 7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이 소유 중에서 풍성하게 드렸던,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건축했습니다. 36장 2절로 3절을 보면은,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하나님의 주신 지혜대로 섬겼던, 그리고 여기에 특별히 이 여인들의 봉사에 대해서 적혀 있는데, 이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막에 대한 이런 이 제도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와 이 예배를 드릴 것을 말씀했는데,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이 교회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길 그런 원리들을 살펴보면은,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막 건축을 하는 그 일꾼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름을 적어 놓으셨는데, 우선 이 책임자 되는 일꾼의 그 이름을 보게 됩니다. 그 이름은 이제 부사렐이라고 나오는데,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5절부터 보면은, 5절까지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사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존귀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이렇게 이 책임자 되는 일꾼인 이 부사렐을 하나님께서 직접 지명하신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책임자뿐만 아니라 또 동역자 되는 사람의 이름도 적어 놓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지명하신 그런 내용을 보게 되는데, 출애굽기 36장 6절에 보면은,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여기 책임자 되는 부사렐과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만들게 할지니라. 이렇게 이 책임자 되는 부사렐도 부르시고, 또 책임자 되는 부사렐을 이 돌 오홀리압이라는 이 동역자도 부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책임자와 또 동역자만 있었는 것이 아니라
또 각양 그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은사대로 동참할 그런 사람들을 부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6장 8절에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포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여러 사람이 이렇게 동참해서 성막을 지은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그 교훈 받을 것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께서 합당한 일꾼을 부르시고 또 감당할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일에는 은사를 받은 대로 협력할 동역자가 필요한 것을 보게 되죠. 또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루어야 되는 그런 순종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특히 이 여인들도 하나님의 일에 여유가 없듯이 각자 받은 바 은사와 재능을 따라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야 되는 그런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이제 이 백성들의 그 기쁜 마음으로 드린 헌신과 이 풍성한 그런 헌물을 반탕으로 이 성막이 이 완공되는데 이 완공일은 출애굽 제2년 정월 초하루에 이 성막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레위기 24장에 23장에 이 하나님께서 절기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그 명령을 하시기 전에도 이 유월절과 또 수장절 또 칠칠절 이런 것들은 1년에 그 세 번 이 모이라고 하나님 앞에 모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러한 그 절기인 이 출애굽기 40장 17절에 나오는 대로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이 성막을 세우니라. 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시고 구출해낸 그 달을 해의 첫 달로 삼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새롭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첫 달 그 초하루에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막을 세운 그런 완공일을 보게 됩니다. 이 성막에 대한 이 시공법은 뭐 가장 중요한 원리가 하나님께서 이 명하신 대로 이 마지막에 이 성막에 대한 그런 모든 그 감리 과정의 그 아주 중요한 표준이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느냐.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과 조금이라도 틀리면은 다시 만들어야 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마지막에 그 성막에 대한 그 마지막 그 점검을 보게 될 때 7번이나 이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이렇게 7번이나 이 성막에 대한 그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는지 점검이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그런 그 감리도 이 끝나고 이제 축 완공이라는 그런 것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쉐키나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장 출애굽기 마지막 장이죠. 40장 33절로 35절에 보면은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들의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다 라고 이 축완공에 대한 그런 이 하나님께서 이 쉐키나로 이렇게 임하셨던 내용을 보게 됩니다. 여기 그 당시에 이제 여인들이 이 손수 시를 빼는 출애굽기 35장 25절로 26절에 있는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에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는 이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성막에 여러 가지 그 재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계시해 주신 그런 내용이 출애굽기 25장 3절로 7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관유에 쓰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호마노는 보석 이름이죠. 호마노며 에봇과 흉포에 물릴 보석이니라. 이 금과 은, 옷 이런 것들은 주로 이 사람들이 쓰는 그 장식품이기도 했죠. 뭐 귀걸이, 반지, 팔찌, 또 목걸이, 또 특히 이 구리는 그 당시 여인들이 썼던 이 골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또 염소, 또 양, 또 해달의 가죽, 또 아카시아라고 읽는 이 조각목, 그리고 이 향품으로 쓰는 마라, 또 이 감남, 순전한 이 감남나무에서 이 짜낸 순전한 기름을 그 등유로 또 사용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이 호모노 같은 그 보석, 이런 것들을 이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36장 3절로 7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리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인하여 가져왔으므로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능력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서 이제는 그만 가져오라고 모세가 명할 정도로 능력하여 남음이 있었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책임자로 그 임명하신 부사렐과 또 동역자로 지명하신 이 오홀레압이 그들의 아주 하나님께 주신 좋은 은사와 또 지혜대로 성막에 있는 기구들을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로 5절에 다시 읽어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후레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고 아주 그 정교한 그런 그 기술로 성막에 쓰일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나무를 통해서 그런 재료들을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출애굽기 39장 3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막이 세워지고 또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그 각 지서를 따라서 민수기 2장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그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으로 사면으로 대하여 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이루어졌을 때 이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가운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